9일 삼성 SDS는 삼성 벤처 투자 펀드를 통해 미국의 EDR 솔루션 기업 센티넬 1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EDR이란 PC, 서버, 가상 데스크톱 환경 기기에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 조치를 해주는 솔루션 영역입니다. 삼성 SDS는 이 영역이 신종 악성코드 급증과 해킹 기술 진화에 따라 악성코드와 해킹 공격을 탐지하고 실시간 대응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센티넬1은 지난 2013년 설립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영국, 두바이, 싱가포르 등 9개국에 사무소를 둔 EDR 솔루션 업체인데요. 넷플릭스, 비자, 시티 등 1200여 개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센티넬1 EDR 솔루션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악성코드 유형을 학습하고 신변종 악성코드와 해킹 공격을 방지합니다. 공격 침입 경로의 로그 파일을 분석하고 취약 경로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탐지된 랜섬웨어를 삭제하고 피해 파일을 미리 백업한 데이터로 복원합니다. 현재 삼성 SDS는 클라우드 보안 토탈 서비스 사업을 확대 중이며 투자를 통해 보안 분야 신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